나 아기 때 누구 닮았어? 아무도 안 닮았어? 이쁘죠? 니도 너무 이쁘다. 엄마한테 이수가 제일 이쁘네. 내가 데려와줘서 좋지? 완전 최고예요. 내 생애 가본 곳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사랑해. 난 사랑해. 예쁘다. 제가 이거를 보고 온 거였거든요. 오, 되게 길어 보여. 너무 돌리지 말고, 그치? 보고 있어봐. 이렇게 후크 들고, 후피 잔줄 뒤집고. 나 드랑나. 보라카이를 마지막으로 5년 만에 엄마랑 가는 거. 이게 신기하다. 길가에 이런 꽃들이 있는 거. 맞아서 담아야지. 어머, 너무 이쁘다. 술은 아니겠지? 괜찮네. 너무 쉬워. 이수야, 여기 어디? 아, 여기 맞네. 아니, 리조트가 너무 넓어서. 지금은 점심을 먹으러 왔고요. 여기는 공용 하이드어웨이 홀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서 왔고, 여기는 저희 호텔의 지도인데, 이렇게 농장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길에 공작새 지나감 주의 막 이런 푯말도 있고.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입니다. 엄청 넓어요. 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메뉴 너무 반가워. 누룽지 같은 맛이야. 고소한 누룽지. 치킨 커리, 머닝글러리, 똠양꿍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똠양꿍이 진짜 맛있고, 머닝글러리도 진짜 맛있어. 얘도 맛있긴 맛있는데, 얘네 둘이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진짜 넓다, 그치? 와, 무슨 미로야? 완전 공룡폴 바로 앞에 있네. 완전 초호화 럭셔리 아니냐고. 여기는 우리만 쓰는 전용 풀이고요. 꽤 낮죠. 제가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제일 그래도 좋은데 하루 잡았습니다. 들어와서 전적인 클래식한 펜치 느낌. 들어오자마자 수영장 입수. 이곳이 바로 천국인가. 너무 좋다.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여기 그 나타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음식 이렇게 놓고 동동 띄우면서 밥 먹는 그런 거 하고 싶어. 우리 큰 풀을 가겠어. 근데 엄청 크다. This is huge. 이 좋은 빌라에서는 하루 있을 예정이거든요. 다음날 스위트룸으로 옮겨요. 이 방이 너무 비싸서 하루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좀 낮게 묶을 거고요. 어때? 야, 너무 예쁘다. 연주자 같지 않아? 약간 연주하는 애가 찍었어. 갑시다. 예수야. 네. 예쁘죠? 예수 너무 예쁘다. 발레리나 컨셉. 응. 엄마한테 이수가 제일 이쁘네. 아, 이쁘다. 도마뱀. 찍어줘. 도망갔어. 나 도마뱀 너무 좋아. 너무 귀여운데. Do you have reservation? Yes, I do. 우와, 제일 좋은 자리. 스코치가 뭐지? 아니면 좋은 거는 웨이터한테 뭔데? 저 뭐야? 잠깐만. Pasta Nero. Okay, one Pasta Nero. What's this thing flying around? Thing that's oh my god, there's like a thing flying around. Oh my god, what is this? Did you catch it? Spring roll. Only one spring roll. And breakfast steak. For medium well. 엄마 얼굴 공격당했어. 이마도 그냥 이마 여기 마스터하고 있으니까 지민이가. 지민이가 누구야? 지민이가 나트랑 가면 퓨전 가라고 했어. 근데 여기 음식이 맛있어. 스프링 롤 프론 쉬림프 밤 수영장 뷰 문어 카라파치오 블랙 앵거 스틱.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우와. 오. 맛있다. 프론 쉬림프. 맛있다. 애기 너무 귀여워.
나 아기 때 누구 닮았어? 아무도 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어떤 사람들은 아빠 너무 닮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 아빠 닮았다 그러고. 근데 어릴 때는 나 좀도 내가 아빠를 좀 더 닮은 것 같아. 나이 들면 들수록 딸이 엄마 닮은 것 같아.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네. 밤에 보는 저희 프레빌라입니다. 너무 예뻐. 너의 개요? 저는 욕조에 들어와서 넣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행 와서도 일을 하는 저입니다. 화이팅! 굿모닝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아침 뷰는? 짜자잔! 너무 예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좋은 데에서 마지막이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틀을 못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호텔에 스위트룸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아나만 칸란인가? 거기로 가서 또 이틀을 보고 예정입니다. 진짜 이거에 올라가고 싶어서 여기 했는데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 이제 올라가 볼 거예요. 꽃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왜 이렇게 예술 같지? 조식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수박. 에그 베네딕트. 아니, 수박 주스가 진짜 맛있어. 진짜 수박 같아. 그냥 수박 그 자체. 오늘은 스윔수트. 모두 다 에이퍼 폴드 제품이고 이거는 수영 커버업이고 이렇게 수트로 너무 예쁘죠? 제가 색깔별로 다 했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볼 때마다 놀라는 뷰입니다. 발부터 들어가 볼게요. 따뜻해. 이거를 보고 여기를 예약했다지. 우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진짜. 내가 데려와줘서 좋지? 완전 최고예요. 내 생에 가본 곳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엄마 여기가 힐링 스팟이네. 이쁘다. 여기가 힐링 스팟이야. 완전 이뻐. 와, 여기서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진짜? 응.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와우. 거의 타자네. 조금. 20년 전 옷이야? 20년 전 옷이라고? 어. 대박. 엄마 일로 와봐. 하하이. 하하이. 예쁘다. 좋은데? 응. 이 이쁘다. 좋아. 너무...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좋아. 사랑해. 난 사랑해. 두 번째 숙소로 이동 중입니다. 리조트가 너무 넓어서 거기로 이동 중입니다. 엄청 넓고 진짜 이쁘다. 와. 뭐야? 여기도 예쁘잖아. 또 스위트룸입니다. 아, 여기도 이 욕조가 있네. 와, 너무 예쁘다. 하나 다 들어. 야, 이 길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다, 그지? 화장을 다 하고 스파를 가게 되네. 와, 다 시원하다. 스파 받고 올게요. 바로 앞에 바다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택시 한번 타는데 35만 동. 동이서 비싸다. 뭔가 공이 많이 붙어서 살짝 돈을 크게 쓰는 듯한 느낌이야. 감성 있는 좀. 저희는 나트랑 시내로 와서 톰 79라는 곳을 가기로 했어요.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고 왔습니다. 진짜 웬만한 거 다 한국말이 써 있어. 진짜 신기해. 아, 이렇게 잘라주시네. 맛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다, 엄마. 산초가 많이 들어가지. 산초라는 향신료가 있거든? 근데 고소한 줄 알았더니 산초 맛이 나. 라면까지 시켰습니다. 와, 김치. 이렇게 직접 다 하나하나씩 까주시고 계세요. 짠. 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맛있다.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소바 양이 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가지고. 맛있다. 예쁘다. 나트랑 야시장 포착. 아, 나 무서워.
아, 잠깐만, 무서워. 집에 갈게요. 오토바이 집. 되게 뭔가 해운대 느낌인가 여기. 웰컴 투 나트랑. 야시장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가지고 저희 좀 지나갈게요. 맞아, 아, 잠깐만. 엄마 여기 버스. 아니 여기는 신호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진짜 강아지들이 많다. 옆에 태국만에도 진짜 고양이들이 많은데 여기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냐? 눈이 너무 촉촉해. 강아지 천국이야. 저희는 코스파를 하러 왔어요. 저희 헤어쌤이 추천해주셔서 럭키스타로 왔어요. 저희는 1, 2 스타를 할 거예요. 나트랑이 왔으니까.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또 받으러 왔습니다. 또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보는 뷰 진짜 이쁘다. 이런데 또 언제 와보나. 고기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아니 집에 있고 싶어. 야식까지 야무지게. 근데 되게 포장 되게 정성스럽게 왔다. 오늘은 햇빛이 안 강하네요. 오히려 이런 날이 더 좋은 것 같아. 타가지고 여기가 벌게졌어. 거의 복부 타다시피 음식을 찾았어. 이게 진짜 맛있고 이것도 너무 맛있고 얘만 달라 진짜. 내가 진짜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두 번째 숙소에 왔습니다. 여기도 풀빌라를 왔어요. 여기는 뭔가 되게 자연 야생 이런 느낌이다. 체크인을 해볼까? 헬로 체크인. You will have breakfast from 6:30 to 10:30. Okay, thank you so much. 애프터는 티 마시는 거래요. 여기 투어 해주니까 좀 좋다. 퓨전은 없어가지고 뭐가 어디가 어딘지 몰랐잖아. 아, 예쁘다. Swimming pool, right? Swimming pool. 여기 되게 위로가 집에 있어. 맞아. 항상 보기 불러야 돼. 완전 숲속이야. 이거 아니야? 15? 15번. 완전 예뻐. 와. 와. 여기 풀 너무 귀여워. 여기 완전 귀엽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온 거였거든요. 이렇게. 쿨빌라입니다. That's room service. This is room service. M&M spa. No. Anything, please. 어머, 예뻐.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Bye bye. 아까 봤던 사람들 또 있네요. 아 여기 엄청 크다. 사람이 많네. 와. 아 여기 수영장이 진짜 크다. 와 완전 이뻐. 헤엄을 타보자. 헤엄 잘 타. 잘 타. 되게 힘들어 보인다. 아 여기 봐봐. 너무 추워. 뭔가 쉬러 오는 느낌은 전 리조트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도 좋아. 여기는 조금 더 영한 느낌. 거기는 완전 가족 단위였잖아. 밤에 되니까 훨씬 예뻐. 와. So pretty. 춤추는 거야? 네. 음악이 내 스타일이야. 카우스 매직이야? 과감하게 쳐봐. 팔려서 못하겠어. 오. 오. 다리를 대자로 벌리고 해야 돼. 오, 되게 길어 보여.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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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봐. 얘도 봐. 버거 사이즈 뭐 무슨 일이야? 이거 핑크 푸드냐고. 핑크 푸드. 뭔가 하나도 안 달아. 아까부터 감튀가 먹고 싶었어. 감튀가 진짜 완전 맛있다. 마지막으로 버블베스트까지 하면 오늘 하루 끝. 버블 버블.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어. 민수 이거 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 너무 해주 근데... 뜨거워서 먹지 못해. 그럼 뜨겁다. 그러자 여기서 먹다가 하더라고. 이쪽으로 가봐. 이선 이모가 막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과 먹으라고? 응. 사과 반개를 꼭 아침 공복에 꼭 먹으라고. 그러면 병원 갈 일도 없고 정말 노화도 정말 천천하다고. 배 나오고 있어. 너도 힘들어도 아침에 사과 꼭 반개씩 먹어? 사과는 깎기가 귀찮아서 못 먹겠어. 아니 껍질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썰어놓고 가지고 나가면서 먹어도 되는 거지. 이수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지. 수박이 너무 맛있다. 이수 다 먹어. 나이가 들면 건강을 챙겨야 돼. 아프면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게 하잖아. 엄마 아프면 너도 힘들 거고 다 힘들잖아.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엄마는 일단 커피부터 먹지 마. 나 커피는 한 잔씩 먹어야지. 이번에 세 잔 먹으려고 하잖아. 엄마 평상시에 그렇게 먹지. 안 하고 큰일 안 나. 엄마는 나랑 체진이 진짜 아예 다르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온몸이 다 떨려. 온몸이 막 떠있는 느낌이야. 진짜 불편한. 디카페인으로 먹으면 저번에 디카페인을 시켰는데 똑같은 거야. 난 그 이후로 디카페인도 안 먹어. 어우 추워. 이야. 아무도 없어. 풀적이. What time is it right now? Afternoon. So you have voucher for the afternoon? It's in the room. 그 애프터눈 티 꼭 그 하라고 했잖아. 우리 바우처 줬잖아. 그거 우리 방에 있잖아.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오, 물고기 엄청 많아. 얘 숨 쉬었나 보다. 어, 얘 다시 못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진짜? 됐다. 귀여워. 귀엽다. 아니, 레스토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렇게까지 개방감 있는 화장실 본 적 있으세요? 대박이다. 그냥 뚫려있어. 그냥 신기해. 여기야? 네. 악마의 잼 쓸기님이 사러 왔어요. 커피도 맛있어. 커피 맛있는 거 같아. 뭐가 제일 맛있어? 나는 커피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난 다 맛있었어. 몇 개 다 사? 난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좀 막 너무 달지도 않고 얼그레이 하나랑 코코넛 그냥 오리지 커피. 저희는 유명한 콩카페로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콩카페 여기에 코코넛 밀크 커피가 맛있대요. 내부는 이렇습니다. 귀엽다. 이게 맛있는 건가? 코코넛 맞다 이거다. 이게 맛있대. 나 엄마 이런 거 싫어하지? 커피 맛은 잘 못 자니까. 너도 커피 먹으면 신경 쓴다고. 근데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조금 맛있어. 망고, 망고 씨. 망고 스피 시식. 오케이. 일단 망고 씨. 너무 맛있어. JJ 시푸드에 왔어요. 엄청 쾌적해. 랩바 진짜 커요. 첫 번째 계란볶음밥이 나왔어요. 이게 마늘 후레이크랑 먹으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엄청 맛있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돌마사지. 네, 포스터. Yes, thank you. 한국마트. 저희는 야시장을 한 번 더 왔어. 엄마 신문.
맨날 쪼리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마땅하게 신을 거 있는지 한번 보려고. 와, 이게 그냥 랍스터를 그냥 길거리에서 막 타라. 아니, 너무 너무 무섭다. 너무 빨라. 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아우, 밤에 타니까 근데 재밌다.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다. 식감이 진짜 특이한 것 같아. 고기가 근데 향기가 나. 이게 섬유질이 엄청 많고 항산화도 있고 비타민이랑 미네랄도 풍부해서 엄청 좋은 열대 과일이래. 당뇨병 환자한테도 좋대. 베지테리안이 고기 대용으로 먹는 과일. 식감이 특이했어. 식감이 특이해서 맛있어. 응. 엄마는 다 잘해. 맛있겠다. 아, 뽕 뽕.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망고스틴과 잭스 잭프루트. 잭프루트. 조식 블로크. 뭐가 많아? 조식입니다. 어제는 바깥에 앉았지만 오늘은 좀 더워서 안으로 왔어요. 마지막으로 바다 걷는데 연을 다 날려놨어. 귀엽다.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바다에 놀러 갑니다. 바다에서 안 놀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한번 걷자 했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옷 입은 채 들어갔고 열심히 물놀이하고 마지막은 신라면. 와, 완전 맛있어. 이제는 한국 사람. 완전 맛있어. 자, 바이바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다행이다. 저희는 오후 비행기라서 이제 공항 가서 한국 가요. 한국에 있어요. 바이바이. 엄마 바빠요 지금. You got other plans and can't show up. But when life deals me a hand, all of a sudden you're the first to come.